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그런 거 좀 조작하면 어떠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 뉴스 조작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죠. 뉴스 자체를 조작하는 것이 최근에 코탈과 관련된 그런 의문입니다. 공병호 TV에서도 여러 차례 다룬 적이 있습니다만은 조선일보의 사설은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사설은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가 쇼핑 및 동영상 검색 결과를 자기 회사에 유리하게 조작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267억을 부과받았다. 네이버는 상품의 클릭수, 판매 실적, 구매 평등을 종합평가해서 인위적 개입 없이 알고리즘이 기계적으로 검색 순위를 정한다고 설명해왔는데 이런 주장이 거짓말로 판명되었다. 네이버가 알고리즘으로 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인위적 조작을 한 것이 쇼핑 코너뿐이 아닐 것이다. 이 점이 중요하죠. 네이버와 카카오가 초기 화면에 뉴스를 배열하면서 뉴스 배치나 실시간 검색어를 정권의 뉴치를 보면서 조작하고 있다는 의혹이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카카오가 운영하는 다음의 뉴스 편집은 너무나 노골적으로 정권 옹호 색채를 띠고 있다. 아주 심각한 문제죠. 그리고 이제 칼럼의 마지막 결론 파트는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포탈의 여론 조작 대회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그동안 여실히 드러났고 조국 사태 때는 네이버의 급상승 검색어가 조국 장관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그런 여론전에 악용되기도 했다. 네이버 카카오는 포탈이 뉴스 편집권까지 행사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2017년부터 뉴스 편집에 인위적 개입을 배제하고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맡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쇼핑몰 검색 결과 조작에서 드러나듯이 알고리즘이고 실제로는 조작될 수 있다는 것이다. 쇼핑 소비자만 기만한 것이 아니고 아마도 이번에 다른 부분까지 특히 뉴스 편집까지 조작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공병호 TV에서도 그동안 뭐 여러 차례 이 부분을 거론했습니다만은 사실상 뉴스 편집까지 손을 대왔다는 것을 뜻하죠. 그것이 아마 가능성 면에서 훨씬 더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문자로 표시되는 뉴스뿐만 아니고 동영상과 관련된 그런 뉴스 편집도 다 손을 대어왔겠죠. 그럼 이것은 네이버나 다운만의 문제가 아니고 되게 포탈에서 지배적인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대다수의 플랫폼이 알고리즘에 손을 대면서 이런 조작 행위를 아마 지속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당장 먹고 사는 문제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건 못지않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토대와 근간에 해당하는 체제를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하게 유지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공정한 체제를 유지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죠. 개인이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체제 자체가 불공정하고 체제 자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면 보통 사람들의 삶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고단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언론의 역할이라는 것은 거의 기초나 기반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대단히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그 언론의 막강한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포털 서비스와 같은 플랫폼 언론 기업들이 뉴스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여론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그런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면은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좀 더 공정한 그런 기준이나 잣대를 마련하고 더 이상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자신의 사적인 이익이나 정권의 압력에 따라 가지고 뉴스 편집을 조작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마련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한 정권의 안위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하면 좀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것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많은 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플랫폼 기업들이 정상화될 수 있는 특히 뉴스와 관련된 그런 플랫폼 기업들이 정상화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내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